고양이의 후지마비란 고양이의 뒷다리가 마비되는 현상으로 원인은 교통사고나 추락 학대와 같은 외상이나 혈전이나 심장, 신경계 문제로 발생하기도 한다. 후지마비인 애동이는 종종 응가 실수를 하는데 누가 보기 전에 응가를 치우려고 노력한다. 한 다리로 몸을 지탱하기 때문에 힘든 일이지만 그런 아이가 5분이 넘도록 응가를 묻는 신용을 한다. 하지만 뒷다리에 감각이 없어서 끌고 다니다 보니 뒷다리에 눌려서 으깨지는 응가. 그럴 때면 눈치가 보이는지 침대 끝에서 잠이 들기도 한다. 오늘도 평화로우나 짐. 애동이는 창밖에 새를 잡고 있다. 요즘 정세기현과 붙어다니는 바동이는 점점 영악한지 영리해지는 건지는 모르겠지만 응가를 하면 나보고 기저귀 가르라고 찾아온다. 너 똥 쌌지? 바동이가 너무 어릴 때부터 기저귀를 찾아보니까 세균성 방광염이랑 응가에도 세균이 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균들이 쉽게 번지니까 장염도 잘 걸리고 요즘에는 약까지 타먹이고 있어가지고. 구렁이를 낳았어. 으이씨. 닦는 거를 진짜 신경을 많이 쓰고 있어요. 전에 애동이가 바닥에다 응가 실수하고 혼자 바닥을 이렇게 몸으로 다 으깨면서 치우려고 하는 거 보고 진짜 마음이 찢어졌잖아요. 간혹 고양이들이 이제 그루밍을 혼자서 잘 하니까 후지마비도 그럴 거라 생각을 하시고 일반 고양이도 그냥 냅두시는 분들이 많은데 구석구석 잘 안 닦는 고양이도 있고요. 정색이처럼 대충하는 애들도 있어요. 제가 쓰는 거를 하나를 추천을 해드리면은 요거 저번 영상에도 나왔었는데 후치마켓에서 나온 이지티슈인데 특히 후지마비 애들은 엉덩이를 맨날 씻기지는 않더라도 맨날 닦아는 주셔야 합니다. 비교적 지금 깨끗한 편이긴 한데 다른 곳에 비해 좀 누렇죠. 이건 오줌 싸라고 계속 배변 유도해주고 있는 중인 거예요. 부드러우니까 애들이 스트레스도 덜 받고 아니? 후다닥 닦아도 깨끗하게 닦이는 게 보여가지고 요거는 맨날 쓰고 있거든요. 몇 장 안 써도 깨끗하게 노란 물이 빠지고요. 그냥 쓱 닦기만 해도 99.9%까지 살균이 되니까 세균 걱정도 없고 샤워한 것처럼 이렇게 뽀송해집니다. 아동이가 별로 스트레스를 안 받아서 좋기는 한데 저도 너무 편해서 잘 쓰고 있거든요. 감자님들도 아시겠지만 고양이들이 스트레스에 좀 심하게 취약하고 씻길 때 스트레스가 진짜 크대요. 그래서 저도 이런 물티슈는 강아지 집사님들만 쓰는 줄 알았는데 고양이 집사님들한테도 무조건 필요해요. 정세기 같은 애들도 엉덩이에 똥 달고 나오는데 그러면 또 씻겨야 되고 또 애들 스트레스 받잖아요. 저희 애들이야 순하니까 그냥 이렇게 다 받아주는 편인데 아예 못하는 애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저도 웬만하면은 샤워보다는 아이들 스트레스 안 받게 티슈로 매일 닦아주고 있어요. 일단 바동이 다 했다. 끝. 그 인스타로 물티슈 추천해달라고 올렸었거든요. 근데 고양이가 사람보다 피부가 3배는 약해가지고 사람용 물티슈를 쓰면 안 된대. 심지어 아기들 물티슈도 쓰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아니 특히 엉덩이 닦을 땐 더 안 된대. 근데 진짜로 일반 물티슈로 엉덩이 닦을 때는 잘 안 닦이는 게 너무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닦다가 괜히 엉덩이만 닦고 씻기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바동이나 애동이나 키 캐봐야 3장 정도면은 엉덩이가 다 닦이니까 이렇게 피부 까지거나 욕창 생기지 않을까요? 걱정되시면은 몇 개월간 벅벅 닦아도 피부 벗겨짐이나 상처 난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기저귀에 쓸려서 상처가 나기는 했었어요. 진짜 일반 물티슈랑 다르게 확실히 부드럽고요. 큰 물티슈들 후방 가면은 마르거나 잘 안 나오거나 하잖아요. 자주 쓰다 보니까 이렇게 휴지 튀어나오게 해놓고 열어놓고 다닐 때가 많은데 이렇게 해놔도 다음에 쓸 때 촉촉해서 그게 좀 신기했어요. 제가 이번에 푸치마켓 제품을 두 번째로 소개를 해드리는데 이번에 감자 할인을 엄청나게 받아왔거든요. 영상 마지막까지 꼭 보시고 필요하신 분들은 요번에 쟁여두세요. 저희 감자님들이 또 후지마비 집사님들이 진짜 많다? 제가 알기로는 장애를 가진 반려동물 데리고 계신 분이 한 70-80분은 돼요. 최소. 그리고 입양을 고려 중이신 분들도 많고 그래서 인스타랑 유튜브로 후지마비 관련해서 질문들을 받았어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그동안 경험했던 거랑 찾아봤던 거를 토대로 답변을 해드리려고 하니까 같이 살면서 아니면 입양을 하실 때 참고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저는 의사가 아니고요. 후지마비 고양이랑 4년 넘게 살고 있는 집사로서 경험한 거를 토대로 알려드리는 점 꼭 참고를 해주세요.
자, 첫 번째 질문으로 후지마비 고양이는 무조건 기저귀를 입나요? 라고 질문을 해주셨어요. 아닙니다. 후지마비에도 두 분류의 아이들이 있어요. 방광이랑 똥꼬가 어느 정도 힘이 있어서 최소한의 차단이 되는 아이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애동이 같은 아이들, 그런 아이들은 기저귀를 착용할 필요가 없고요. 하루에 3, 4번 정도 압박 배뇨를 해주면 됩니다. 대신 기저귀를 차야 하는 아이들은 이 생식기관에 힘이 없어가지고 개방이 되어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시도 때도 없이 와랄라 나오는? 예를 들면 뭐 바동이나 옛날에 강아지 제트니 같은 경우 이런 아이들은 늘 기저귀 착용이 필요합니다. 기저귀 생활을 할 때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릴게요. 저는 바동이가 응가를 했을 때 그 엉덩이에 응가가 최대한 덜 닿게 덜 짓눌리게 하기 위해서 바동이보다 한 사이즈 큰 사이즈의 기저귀를 사용합니다. 엉덩이가 되게 넓어요. 그래서 응가를 싸도 비교적 뒤쪽에 밀려 있어서 엉덩이랑 닿는 면적이 그나마 적어지는 장점이 있습니다. 대신에 이게 크고 비교적 무겁다 보니까 나중에 막 여기저기 쓸려 다니면은 이 골반 쪽에 피부에 무리가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잘 흘러내리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기저귀용 멜빵을 같이 입혀줍니다. 이 멜빵을 입히면은 확실히 기저귀 벗겨질 일이 잘 없어요. 이 기저귀가 생각보다 굉장히 튼튼하거든요. 근데 제가 멜빵을 쓴다고 하니까 다른 후지마비 감자님이 알려주셨었는데 이 멜빵이 목을 한 바퀴 이렇게 두르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보면 목이 약간 졸리는 구조이기는 한데 이 목 부분에 탈모가 생길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좀 제가 주의 깊게 볼 수 있는 시간 동안에는 멜빵을 착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쉬야 양이 너무 많아서 기저귀에서 새는 아이 혹은 바동이처럼 허리가 이렇게 휘어 생식기가 기저귀 밖으로 튀어나오는 아이들이 있어요. 이런 경우에는 기저귀를 차도 사실 무용지물이거든요. 근데 이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바로 부착형 패드예요. 생리대 팬티라이너 같은 개념인데 기저귀 안쪽에다가 덧대어주시고 저처럼 생식기 위치가 이상한 곳에 있는 애들은 좀 튀어나오게 부착을 해주시고 기저귀를 입히면은 완전 안전하게 쉬어를 커버를 해줍니다. 이거 완전 추천드려요. 패드가 찢어질 정도로 쉬어를 했는데도 바깥으로는 쉬어가 전혀 새지 않았습니다. 기저귀 만드는 법 알려달라고 하시는 분도 계셔서 제가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사람용 기저귀는 엄청나게 부들부들하니까 아이들 위해서 요거를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기도 하고 똑같이 많이 싸면은 셉니다. 자, 일단 사람용 기저귀랑요 원래 쓰는 암컷용 기저귀를 준비를 하시고요. 꼬리 구멍이랑 같은 부분을 표시를 해서 잘라주시면 됩니다. 대충 동그랗게 잘라줍니다. 이렇게 잘라서 바로 쓰면 너무 좋겠죠. 하지만 사람용 기저귀는 엄청 미세한 알갱이들이요. 이렇게 털어내면은요 바닥에 우수수 쏟아져요. 그래서 이런 반창고 밴드 있죠. 롤로 된 밴드를 이렇게 조금씩 뜯어가지고요. 이 옆에 자른 부분을 다 이렇게 막아줘야 돼요. 이거로 대충 막으면은요 기저귀가 완성이 됩니다. 한 번에 만들어 놓고 쓰시는 게 좋겠죠? 요 알갱이가 없는 기저귀를 찾으신다면은 굳이 이렇게 테이프로 붙일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다음 질문, 압박 배변은 어떻게 시키나요? 압박 배뇨를 시키는 방법이 아이들마다 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아이들은 수의사 선생님이 잘 짜주시고 아이들은 수의사 선생님이 손도 못 대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사실 집사님들이 집에서 요리조리 짜보시면서 방법을 찾는 게 가장 최선의 방법이기는 한데 일단은 쉬야를 짤 때는 이 뱃속, 아랫뱃속에 있는 거북알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이 거북알 아이스크림을 찾아서 이 고양이 기준 위쪽에서 아래쪽으로 쥐어 짜낸다는 느낌으로 짜주셔야 되는데 근데 제 주변에 고양이를 키우는 집사님들도 그렇고 이 방광이 터질까봐 잘 못 짜. 어느 정도는 세게 눌러야 쉬야가 나옵니다. 수의사 선생님들도 그렇게 짜시고요. 이 물풍선의 중앙을 그냥 쾅 눌러서 쾅 터트린다 이런 느낌보다는 치약 짤 때도 이렇게 끝에서부터 쫙 짜내잖아요. 그런 느낌으로 짜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응가는요 아랫배 조물조물조물 만져보시면은 맛동산 같은 게 느껴질 거예요. 동산이 응가인데 요것도요 그냥 막 누르면 속에서 막 웃기집니다. 이것도 위에부터 그러니까 응가의 위에 공간부터 이렇게 눌러서 압박을 해준다는 느낌으로 조물조물 해주면은 바로 직방으로 나오진 않아요. 내려오는 그런 과정을 거친 다음에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더라고요. 장운동이 돼가지고 금방 나옵니다. 자, 다음 질문은 뒷다리를 끌고 다니면은 바닥에 쓸려서 욕창이 생기진 않나요? 당연히
염증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잘 쓸리는 부분은 털을 잘 안 밀어요. 저도 털 미는 얘기는 이따 뒤에서 할 예정이고요. 이 욕창을 예방하는 방법은 일단 휠체어가 있고요, 보조기도 있어요. 그리고 양말을 신겨주시는 분들도 있고요, 해외에서는 바지를 만들어서 입혀주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외의 후지마비 고양이들은 바지를 입혀주시기도 하더라고요. 그리고 휠체어 고민도 많이 하실 텐데, 고양이는 저는 필수가 아니라고 봅니다. 고양이들은 휠체어를 너무 극혐하고요, 뭐 길 출신이거나 성묘 상태에서 휠체어를 타는 아이들은 정말 유니콘이에요. 이륜 휠체어는 미꾸라지처럼 너무 잘 빠져나가고, 사륜 휠체어는 비교적 바동이처럼 이렇게 잘 잡아주기 때문에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런 거는 잘 타더라고요. 욕창 같은 경우도 바닥에 쓸리지 않게 좋지만 잘 치해주고, 뭐 병원 소독 스프레이나 아니면 마데카솔 파우더, 그것도 효과가 되게 좋더라고요. 뿌려놓고 거기에 자꾸 뭔가 마찰이 일어나지 않게 뭔가를 더 대주면은 바동이 같은 경우도 한 일주일 반 정도면은 금방 낫는 거를 보니까, 욕창은 집사님들이 해결을 할 수 있다. 오히려 아예 못 움직이고 하루 종일 누워있는 경우가 욕창에는 더 안 좋은 것 같아요. 자, 다음 질문은, 여행 가거나 집을 하루라도 비울 땐 어떻게 하나요? 항상 집에서 지키고 있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진짜 많았어요. 근데 여러분, 저를 보면은 여행 잘 다니고 마켓도 잘 돌아다니고 하긴 합니다만, 그래도 불안하니까 방마다 CCTV를 기본으로 설치를 했고, 거기다가 바닥을 기어다니는 이보 CCTV도 설치를 해놓은 상태예요. 저는 이제 애동이처럼 어느 정도 쉬랑 응가를 참을 수 있고 꽉 차야 밀려나오는 아이들은 좀 자유의 몸으로 둬도 되긴 하는데, 이제 이 아이들도 참을 수 있는 한계가 있어요. 제 실험 결과 최대 12시간 정도는 무난하게 버티기는 하더라고요. 근데 고양이들이 가만히 누워서 자기만 하면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그 12시간 동안 최대한 참았다가 어딘가에 막 다리가 걸렸어. 그러면은요, 여기가 자극이 돼가지고요, 그게 막 줄줄줄 새어나와요. 그래서 어디서 뭐 외박을 하시거나 할 경우에는 기저귀를 꼭 채워주시거나, 아니면은 저는 바동이 방을 따로 만들어놨잖아요. 그런 아이들을 방을 만들어놓고 그냥 거기다가만 아이들을 하루 동안 놓는 게 다녀와서 비교적 청소를 하기가 쉬우니까 추천을 드립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런 애들이죠. 바동이 같은 애들, 배변을 줄줄줄줄 그냥 나오는 대로 싸는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기저귀를 채워놓고 외출할 경우에 엉덩이에 응가가 계속 묻어있을 수밖에 없어요. 이게 너무 오래되면은 세균 감염이 되기도 하고, 이게 계속 쌓이다 보면은 결국에는 기저귀 밖으로 샙니다. 기저귀를 채워도 바닥에 묻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그런 거를 또 종합을 해보면은 이 후지마비 아이들은 아이 방에 하루 동안 넣어두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실제로 그 아픈 강아지 고양이 카페에서도 보면은 아이들을 이렇게 울타리에다 넣어놓고 가는 경우가 꽤 있더라고요. 집사님도 집사님의 생활이 있어야 되니까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이렇게 아이들을 놓고 가시면 되고요. 솔직히 뭐 하루 정도 아이들이 뭐 똥치를 한다고 얘네들이 어떻게 되진 않습니다. 그냥 집사님들이 청소하기가 힘들 뿐이에요. 그런데도 이제 더 좋은 방법은 주변에 아이를 봐줄 수 있는 탕묘인을 최소 한 명 정도는 만들어주는 게 좋습니다. 뭐 집에 가까운 친구나 뭐 이웃분들이면 더 좋고요. 저는 제일 친한 사람들한테 맡길 때도 돈을 주고 맡겨요. 무조건. 정 주변에 뭐 도와줄 사람이 없다, 믿을 만한 사람이 없다 하면은 그 와요나 그런 펫시터 어플들 있잖아요. 바쁜 일이 없는데도 펫시터 분을 불러가지고 사용을 해보고, 이 아이들을 소화하실 수 있는 펫시터 분을 찾아가지고 무슨 일이 있을 때마다 그 펫시터 분에게 부탁하는 거, 이렇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정 안 된다 하면은 뭐 24시 동물병원에 맡길 수는 있겠죠. 근데 맡아주는 경우는 저는 약간 복불복이라고 봅니다. 자, 다음 질문은, 재활운동은 필수인가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이 바동이도 그렇고 애동이도 그렇고 제가 재활을 계속 다니니까 이걸 되게 궁금해 하시는 것 같은데, 재활운동은 할 수 있을 때 최대한 하는 게 좋다고 봅니다. 저 지금 애동이 재활하다가 쉬고 있잖아요. 쉬니까 이제 얘가 이 집에서 노는 게 적응이 돼가지고 바깥에 나가는 걸 너무 싫어하더라고. 자기 몸에 모르는 사람이 터치하는 것도 좀 싫어하고, 그래서 애동이는 이제 재활을 할 수가 없고요. 바동이는 너무 아기 때부터 제가 재활을 하다 보니까 그나마 지금 참고 재활을 받아주시는 상태예요. 애동이도 그렇고 바동이도 그렇고 저는 걸을 수 없다고 봐요. 근데 왜 재활을 하냐면은, 이 재활을 안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다리가 급속도로 오그라들고 굳어버려요. 걷지는 못하지만 유들유들한 상태였다고 하면 재활을 그만두는 순간 독동이처럼 다리가 굳어버립니다. 애동이를 보고도 그렇게 느꼈지만, 제가 지금 바동이를 장례식하고 막 이것저것 하면서 한 3주째 재활을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3주 후에 보니까 이렇게 다리가 확 굳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또 당장 재활을 가서 풀어줘야 하는데, 만약에 아이가 뭔가 일시적이거나 뭔가 경미한 후지마비다,
뭐 절뚝절뚝 거려서 언젠가는 걸을 수 있을 거라는 희망이 보이는 아이라면은 더 적극적으로 재활을 하시기를 추천드리고요. 얘네처럼 완전히 그냥 하체가 죽어버린 아이들은 이 체형을 곧게 유지를 하고 이 다리랑 근육이랑 이런 세포들이 완전히 포기하고 죽어버리지 않게 유지를 시켜주기 위해서 재활을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재활비 자체가 뭐 1회당 뭐 10에서 20만 원까지 나가기 때문에 저렴한 건 아니라서 필수라고 보지는 않지만, 그리고 아이들을 데리고 병원에 가서 재활을 한두 시간 받을 의향이 있다고 하시면은 뭐 저는 완전 추천드립니다. 필수는 아니지만 하면은 더 좋은, 애들이 앞다리가 많이 뭉쳐있잖아요, 후지마비 아이들은. 그래서 앞다리도 풀어주시고 하더라고요. 다음 질문, 어릴 때 재활하면 나중에 걸을 수 있나요? 걷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케이스에 따라서 달라요. 바동이 같은 경우는요, 제가 MRI도 찍고 막 온갖 CT도 찍고 다 했지만 모든 병원에서 여기 신경이 여기가 끊겨가지고 얘 걸을 수 없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그런 아이들이 있어요. 높은 곳에서 떨어져서 다리뼈가 뭐 부러져서 그런 아이들도 있고, 뭐 다른 기관이 안 좋아서 일시적으로 안 좋은 아이들이 있어요. 그런 아이들은 골든타임에 후딱 가서 치료를 하면은 금방 낫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좀 객관적으로 의학적으로 살릴 수 없다라는 의견이 대다수인 아이들의 경우에는 어릴 때 치료를 해도 못 걷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후지마비 아이들이 있겠죠? 자, 다음은 엉덩이 털을 왜 미냐고 물어보셨어요. 단모 고양이들, 그러니까 코숏 같은 아이들은 필수는 아니에요. 안 미는 집사님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다만 이렇게 바동이처럼 기저귀를 입는 아이들은 고려해볼 필요가 있어요. 쉬하고 응가를 하면은요, 이 털에 오염된 게 남아있고 물들어요. 계속 축축한 상태가 유지되어서 습해집니다. 특히나 애동이는 장모라서요, 털로 바닥을 정전기 청소포처럼 다 쓸고 다녀요. 이거를 안 밀어주잖아요. 그러면 더 많은 먼지를 끌고 다니고 완전 대걸레처럼 돼버립니다. 쉬하나 응가에 흔적이 남아있는데 이 정도면은 엄청 깨끗한 편입니다. 이게 좀 털이 길어지면은 심각해져요. 저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이놈들아, 저리 가세요! 저리 가세요, 이거 애동이 거야, 저리 가세요. 엉덩이 털 밀 때는 애들이 이발기 소리를 싫어하니까 이렇게 짜먹는 간식을 먹이면서 살살 달래서 밀어주고 있어요.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밀어주는 것 같아요. 나 다리에 쥐난다 다동아. 다음 질문은요, 살쪄도 되나요? 라고 물어보셨어요. 살찌면 당연히 안 좋습니다. 근데 얘들은 좀 움직이는 양이 적다 보니까 살찌기가 쉬운 것 같아요. 감자님들 고양이 중에서 미도라는 친구가 있어요. 근데 이 친구는 굴러다닙니다. 이렇게 대굴대굴. 어쩔 수 없어요. 사실 내 다리가 멀쩡해도 뚱뚱한 고양이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쵸? 자, 다음 질문. 다른 친구가 캣타워 오를 때 자기도 올라가고 싶어서 스트레스 받지는 않나요? 처음에는 스트레스를 좀 받는 것 같아요. 나 왜 저기 못 올라가지? 약간 이런 식으로? 고양이들이 현재만 산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금방 또 딴 생각을 또 하는 것 같기도 해요. 근데 후지마비 애들도 슬라이드가 있으면 높은데 다 올라갈 수가 있어요. 맨바닥에 누워있는 것보다는 진짜 낮은 턱이라도 올라가 있는 거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슬라이드를 최대한 많이 놓아주거나 아니면 아이들이 그냥 기어서 올라갈 수 있는 낮은 무언가를 많이 놓아주시는 게 중요해 보입니다. 다음! 자기 배변이 묻으면 스트레스를 받는지, 응가할 때마다 목욕이 필요한지 문의를 주셨어요. 자기 쉬하나 응가가 바닥에 묻어있으면은 계속 모래에 묻는 신용을 해요. 그래서 집안 곳곳에다가 바닥 닦는 소독용 물티슈가 있고요. 기저귀를 사용하는 애들은요, 제가 보일 때마다는 최대한 갈아주는 편입니다. 응가를 할 때마다 목욕이 필요하지는 않고요. 생각보다 고양이들이 응가를 깔고 앙증 것처럼 막 묻어있다 이런 거 아닌 이상은 그렇게 씻어줄 필요는 없어요. 이 후지마비 고양이들 엉덩이 오염된다고 너무 자주 씻기면 진짜 안 좋다고 합니다. 엉덩이에 피부 장벽이 무너져서 피부 더 약해질 수 있대요. 다음! 합사에 문제가 없는지 물어보셨어요. 다른 고양이들이 얘네가 어디가 아프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내 다리가 멀쩡한 고양이보다는 좀 덜 건드려요. 그렇다고 따돌림을 시키지도 않고요. 잘 살아봐라! 이 정도로 터치는 별로 안 하는 느낌이에요. 돈이 많이 드는지도 물어보셨어요. 솔직히 다른 고양이랑 건강검진하고 병원 가는 횟수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대신에 얘네들이 좀 특이하게 병원을 가는 부분이라고 하면은 뭐 방광염이나 장염 정도? 근데 이거는 보통 고양이들도 종종 걸리는 거라서 병원에 가면은 뭐 약간 몇만 원 나오는 요 정도입니다. 50만원씩 들여서 재활하는 거는 집사님들 선택이기 때문에 병원비는 비슷하다. 그리고 제가 저번에 바동이 패턴을 파악하고 있다고 아직은 조금
끝을 파악이 덜 돼가지고 힘들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뭘 어떻게 파악을 하는지 궁금해하시더라고요. 요 패턴이라는 거는 바로 똥 싸는 시간입니다. 얘네들이 신기하게 매일 똑같은 시간에 응가를 해요. 과식하거나 속이 안 좋아서 다른 시간에 응가를 해도 또 그 시간에 맞춰서 다음날에 응가를 하고 이렇게 패턴이 정해져 있거든요. 이거를 파악하면 뭐가 좋냐면요. 만약 제가 내일 아침에 놀러 갔다가 저녁에 들어올 거야. 근데 애동이가 오늘 저녁에 응가를 했다고 쳐요. 그러면은 내일 낮에 나갔다 와도 어차피 저녁에 응가를 할 테니까 내가 나갔다 왔을 때 집에 똥난리가 날리는 없겠군 이렇게 마음 편히 놀 수도 있고요. 만약에 내가 나가는 시간이랑 똥타임이 겹친다면은 압박배변을 해주고 갈 수도 있겠죠. 이래서 패턴 파악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고요. 패턴 파악만 되어 있으면은요 후지마비 집사님들도 되게 편하게 일상생활을 하실 수 있어요. 자, 마지막으로 후지마비도 기분 좋을 때 꼬리가 올라가는지 라고 물어보셨는데 똥 싸고 쉬어야 할 때만 꼬리가 부르르르 떨립니다. 그 외에는 꼬리가 자기 의사에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지는 않아요. 자, 지금까지 후지마비 고양이에 대해서 궁금하셨던 점들을 모두 답해드렸어요. 그래서 아까 바동이 닦던 이지티슈는 지난번에 소방검사님께 선물로 드렸던 뽀빠이스틱 브랜드에서 만든 제품이고요. 제가 본사까지 방문을 해봤는데 너무 믿을만한 제품이어가지고 선물로 준 거 다 쓰고도 내 돈으로도 또 써서 쓰는 제품이에요. 특히나 감자님들 중에 후지마비 집사님들이 되게 많아가지고 감자 할인도 왕창 받아오고 이벤트 선물도 있으니까요. 고정 댓글 링크를 꼭 확인을 해주시고요. 오늘 이렇게 바동이랑 같이 답해드린 내용이 후지마비 고양이 입양을 고려 중이시거나 이제 막 데려오신 집사님들에게 도움이 좀 많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진짜 차에 살짝만 치여도 고양이는 허리가 약해서 후지마비가 잘 되거든요. 호이랜드에 있는 후지마비 아이들도 눈여겨서 봐주셨으면 좋겠고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바이. 아이씨.